이제 이게 어제 바스켓프레스를 끝내고 마친 이 포도의 모습이에요. 드라이하죠? 캔 모양 같아요. 이거를 이제 저쪽에 버려줄 겁니다. 이렇게 바르고 다 끝나고 압착이 끝난 이제 이런 포도 찌꺼기들은 이제 버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비닐에 버려서 저쪽 그 포도 껍데기들을 버리는 곳이 있어요. 그곳에 가서 버려주면 이제 모든 압착이 끝납니다.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비는 지금 말로라트 펄멘테이션 2차 발효가 들어갔고요. 2차 발효랑 1차 발효 관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한번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. 1차 발효와 2차 발효 차이가 뭔지. 그래서 첫 번째 비는 1차 발효가 끝나고 지금 2차 발효 중에 있고요. 두 번째 비는 어제 압착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치우는 이것이 두 번째 비 납착이 끝난 상태고요. 그래서 그것도 1차 발효가 끝난 이후에 이제 2차 발효를 또 시작을 해줄 겁니다. 자, 이제 이걸 다 비에 부어줘서 청소를 할 거고요.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공정은 거의 다 끝나가요. 2차 발효도 끝내고 하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이렇게 발효가 거의 다 끝나가고요. 그래서 이 찌꺼기들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 와인이 잘 숙성이 되고 있고요.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빈이고요. HB 카스투, 이건 프레싱 와인이고, 저 옆에 있는 것은 그냥 HB 카스투 와인이에요. 이 두 와인은 아직 첫 번째 발효, 그러니까 즉 1차 발효가 진행 중이고요. 1차 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, 밑에 있는 HB 카스 1P 여기 있는 HP카스 1은 지금 말로락틱 펄멘테이션 즉 2차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옐로우 스티커를 붙여놨죠. 그래서 버그스라고 하는, 그러니까 말로락틱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유산균들을 넣어준 상태예요.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고요. 지금 이렇게 웜 텐트 안에 이런 배럴들을 다 넣어놨어요. 그래서 온도를 22도씨로 맞춘 상태고요. 그래서 1차 발효가 좀 더 일찍 끝나고 2차 발효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도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탈프를 덮어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웜 텐트 안에 이렇게 옷구텅들이 들어있고요. 저 밑에 보시면 저 히터가 있죠. 여기 히터가 있고 이 히터를 틀어줌으로써 이 안에 내부 온도를 22도로 맞춰주고 있어요.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팬이 있어서 뜨거운 기류가 위로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뜨거운 기류가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위에 팬을 달고 밑에는 이제 저렇게 히터를 가동을 시켜 놓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웜 텐트를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. 저희 와이너리에서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외부에서 본 웜 텐트의 모습입니다. 옷구텅 위에 텐트를 쳐놓고요. 그 안에 내부 온도를 히터를 틀어줘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이 웜 텐트 치는 게 굉장히 일입니다. 굉장히 무겁고 저 위까지 올라가서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. 하지만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식으로 웜 텐트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소규모 와이너리나 그런 온도 조절 장치가 잘 안 된 와이너리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소규모 와이너리에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두 번째 프레싱 했던 그 빈들에 대해서 이제 말로락틱 퍼멘테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벅스를 넣어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말로 벅스거든요. 그러니까 균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넣어 접종을 해줌으로써 2차 발효를 발현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.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한 이스트예요. 그래서 이거를 뭐 물에 용해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와인에 넣어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5mg per liter를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이 옷구통이 225리터니까 한 1.1g에서 1.2g 정도 접종을 해줘요.
그래서 한번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스푼으로 떠서 그냥 바로 와인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. 이제 한 손은 핸드폰을 들고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, 이렇게 안에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스푼이 있고요. 그래서 미리 한 그람 수를 쟀어요. 그래서 이 스푼으로는 보이시나요? 이 정도, 이렇게 꽉 채운 스푼 정도가 한 1.1g 정도가 되더라고요. 보시면 이 정도 꽉 채운 게 1.1g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와인에 바로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안에 그 이스트가 접종이 된 게 보이시죠? 원래는 이거를 이제 텁설텁이라고 해서 와인을 채워주고 저어주고 다시 채워주는 그런 텁설텁 작업을 해줘야 돼요. 그거는 내일 해주도록 할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촬영이 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지금 고프로를 웨어하우스에 보냈어요. 고치려고. 네, 지금 웨어하우스에 보낸 상태니까 고프로를 받고 나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직업 특성상 핸드폰을 들으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계속 두 손을 쓰고 움직여야 되니까. 제가 지금 이 올라와 있는 높이도 보세요. 상당한 높이죠? 상당한 높이인데 이렇게 든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접종시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. 고프로가 오는 순간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